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6급 오강입니다. 뜻의를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뜻이라는 뜻도 있고, 헤아리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소리 음자가 있지요. 여기가 소리음. 또 아래가 무슨 한자가 있습니까? 여기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마음에 있는 소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소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그 전의 소리,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뜻의와 더해져서 새로 생겨나는 한자의를 한번 보실까요? 주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강의 들을 때, 뭐, 주의 집중하세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물대일주. 뜨드 이런 이야기인데, 어디다가 물을 댄다. 여기서는 보면 이제, 뜻에다가 물을 댄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 물을 댄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정신을 어느 곳에다가 집중시켜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뿔각자를 보시겠습니다. 뿔각자는 또 모각 이런 뜻도 있고요. 구석각 이런 뜻도 있습니다. 뿔, 모, 구석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각자는 뿔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에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뿔의 위에 있는 날카로운 그 부분이에요. 뿔의 날카로운 부분.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곳은, 여기는 이제 아래에 뿔이 결이 있는 그 뿔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뿔각자는, 다른 한자와 합해져 가지고 합체자가 이루어질 때, 합체자가 이루어질 때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합체자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뿔의 모양, 상태, 그러니까 모양, 상태, 동작, 또 뿔로 만든 물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양, 상태, 동작, 뿔로 만든 물건, 이런 뜻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글자로 가시겠습니다. 몸체자를 보십시오. 몸체. 몸체는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몸체는 또 이렇지요. 자, 여기에는 몸이라는 뜻도 있고, 신체, 뭐, 사지, 그런 뜻이 있어요. 사지. 사지는 뭡니까?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의 네 가지다. 그런 뜻이 되겠죠. 몸체, 사지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이 한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여기를 보시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를 제가 좀 띄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이렇게 이 뼈골하고 여기 부분하고 띄겠습니다. 여기는 뼈골. 뼈는 뼈인데 어떤 뼈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 부분이 고기육자예요. 근데 사람에서는 고기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롤같이 생긴 부분은 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살. 살이 있는 뼈예요. 이 부분은 풍성할 풍인데, 풍성할 풍. 풍성하다 그 말은 결국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많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우리 몸에는 뼈가 많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뼈가 많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또이 몸체와 합해져서 새로운 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체, 몸신, 몸체. 그럼 이제 우리 몸을 이야기하죠. 또 체중. 그러면은 몸체 무거울 중 우리 몸이 얼마나 무겁냐? 체중이 몇 킬로나 나가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모양형을 보시겠습니다. 모양형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모양형. 자, 모양형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게 또 나타날 형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타날 또 나타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보시면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 글자예요. 이 한자예요. 이 한자. 이 한자인데 이게 평평할 견. 평평할 견이에요. 평평할 견. 평평할 견. 그런데 이제 이 평평할 견자가 다른 한자와 합해져서 또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는 이제 토록삼입니다. 토록삼. 토록삼인데 여기에서는 꼭 토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늬, 뭐 꾸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늬, 꾸밈.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사각형 모양의 손수건이 있어요. 이런 사각형 모양의 손수건이 있는데, 여기 이 사각형에서 여기 이 평평할 켜는 틀을 이야기해요. 틀. 틀.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각형을 이야기하고, 이 토록삼은 또 여기 사각형 모양의 손수건에 뭐 여기가 꽁도 그려질 수 있고, 뭐, 꽃도 그려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무늬가 있잖아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런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꾸밈 무늬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모양형에는. 그러면 이제 또 이, 모양형과, 합해져서 새로운 의를 만드는 한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형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요새 너희들 형편이 어쩌니? 그러면 여기서 모양형 편할 편. 그러면 어떤 일이 되어가는 사정이나 그 결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편. 그러면 어떤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나 사정 또는 결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옴기run으로 가시겠습니다. 옴기run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옴기run. 여기는 옮긴다. 또 운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옮긴다, 운반한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구조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 한자는 또 이렇게 돼 있지요. 자, 여기는 이 부분이 쉬엄쉬엄 갈착입니다. 쉬엄쉬엄 갈착. 천천히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꼭 천천히 가는 것보다도 간다는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덮풀며기죠? 덮풀며. 여기가 덮풀며. 위에 있는 부분이 덮풀며. 또 여기에 있는 거는 수레거. 수레거. 수레인데 여기는 무슨 손수레라기보다는 군인들이 타고 있는 그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차.
이제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 군인들이 타는 전차를 위에다가 덮었어요. 그러니까 위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위장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움직일 운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벌써 여기가 전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 대집단이 움직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집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이 움직일 운자와 합해져서 새로운 또 단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운동, 움직일 운, 움직일 동, 운동, 그러면 움직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또쓸 용을 보시겠습니다. 쓸 용. 이쓸 용은 쓰다, 이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쓰다, 이용하다.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는 용종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용종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좀 무거운가 봐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위에는 그 갈고리가 있죠. 그래서 그 갈고리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걸어서 쓴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용종이라는 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그 갈고리를 들어서 어디에 걸어서 쓴다, 사용한다, 이용한다 그런 뜻으로 쓸 용, 이용할 용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이쓸 용자와 합해져서 새로운 단어가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용, 이용 그러면은. 이룰 위, 쓸 용, 그러면은, 우리 생활에 이롭게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